안녕하세요. 1번 퀴즈입니다. 아래 내용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일본 상사의 파산으로 지난달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였다. 자, 이 보기 4개 중에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?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십시오. 하나, 둘, 셋. 그렇죠. 정답은 2번입니다. 이 내용은 대손 처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대손 처리했던 대손 충당금을 돌려받는 내용입니다. 따라서 받은 돈을 대손 충당금에 다시 적립하여야 하고요.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. 물론 이 내용이 대손 처리하는 내용이었더라면 대손 충당금에서 꺼내 쓰고 외상 매출금 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.